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에 뻘짓하러 온 아닙니다. 오늘은 해양지킴이 봉남입니다. 지금 해양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인천 연수해양경찰서와 부안해양경찰서와 함께 영상을 공동 제작을 합니다. 이 한악의 해수욕장이 많은 해양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도움을 주실 인천 연수해양경찰서 이 해양안전과와 함께 갯벌체험, 조개체험, 해루질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험요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고의 첫 번째 주된 요인은 바다의 이해도가 없고 간조, 만조 이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악의 해수욕장은 물이 빠지는 썰물 때 7.4km까지 물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했을 때 인천에서 가장 위험한 해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안가 안, 해수욕장 안쪽에서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해수욕, 해루질을 갯벌체험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기부양정이 왔거든요. 제가 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가장 위험한 갯골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이 가장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탑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악에가 위험한 거 중에 하나가 갯골이라는 그 물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곳인 거죠? 예, 지금 보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악의 해수욕장이 이 저쪽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바다에 내려서 사고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내린 자리는 풀등이라고 해서 모래가 모래톱이 형성이 되는 곳이고 이쪽 방향에 보이는 이곳이 물골, 갯골이라고 하는 되게 깊은 수심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영흥도가 거의 앞에 보일 정도로 물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저기 보이면 승봉도하고 자월도까지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고가 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금 분명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희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위치가 풀등 위치인데 지금 한번 이렇게 360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네. 저 밑에 쪽은 지대가 낮습니다. 낮아갖고 아 해변 쪽으로? 네, 해변 쪽으로 그 갯골이라고 하죠. 네. 골짜기가 생겨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돌면서 360도로 전체 물이 다 차 있습니다. 아 차 그러면 있고, 예. 여기만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여기만 올라와 있는 부분인 거고 저질 자체가 모래사주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쪽 물이 항상 저기 있는 갯골 주변에는 이제 갯벌, 진흙이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저기서는 사람이 또 푹푹 빠지기도 하고 저희가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물이 다 빠진 상태에서 걸어 나왔을 때는 여기가 가장 제일 늦게 물이 찬다는 소리인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해수욕장으로 걸어 나가다 보면 네, 중간에 물이 있겠죠. 지금 오늘 9시 기준으로 영종 왕산 지역은 223cm입니다. 네. 10시 기준으로는 203cm. 1시간 사이에 한 20cm 정도의 약간 그 높이가 있는데 대조기 때는 시간당 2m까지 들어옵니다. 2m요? 시간당 2m요? 10분이면 30cm. 와 진짜 빠르네요. 10분, 예, 10분이 길기도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길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을 때 보면은 현재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서 바로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경비하다가 들어올 때 10분, 15분, 20분은 걸릴 수 있는데 시작이 무릎이었다 그러면은 예, 가슴까지도 올라오고 여기가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고요.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높은 곳으로 가서 저희를 기다리면 좋은데 육지 쪽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는데 그 앞에는 결국 갯벌이 있고 진흙이 있고 물 수심이 깊고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예, 목 이 상태까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최대 간조 시간인데도 네, 불구하고요. 예. 그거는 이따가 한번 확인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고가 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김수님 입수자 금연차 입수 현재 입수자 잡았어. 이제 잡았어. 올라오실게요. 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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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나 선생님 잡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물가 쪽으로 왔거든요. 순경님께서 최대한 상황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번 따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경님 지금 물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이제 해변에 가까워지니까
이 높이니까 계속 가도 되겠구나 싶어서 계속 가다가 지금은 낮이어서 이게 깊이가 보이는데 야간에는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계속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훅 들어가나요? 물이 가장 많이 빠져있는 간조 시간이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엄청 깊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일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실제 상황인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바다 안에 있을 때는 더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더 깊어져요. 와, 제가 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기부양정을 타고 이 지금 이 순경님이 들어간 자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님! 어디까지 깊어지나요? 거기 턱? 압력 때문에 앞으로 못 가시죠? 잘 안 가시죠? 와, 여러분들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거든요. 순경님 지금 이쪽으로 앞으로 더 오면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와, 빨리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보이시죠? 얼굴 정도인데 여러분들 지금 순경님은 슈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시면 부양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저기 지금 멀리 보이는 저 위에는 아직도 풀등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간조 시간 딱 되면 바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능선을 보고 나오시면 안 돼요. 내가 들어갔던 자리로 나오시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위험하니까 순경님 빨리 올라오셔야 돼. 그리고 저런 부위를 잡고 계시면 이 생명을 구하는데 더 좀 수월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렇게 부위를 잡고 있는 거 혹 보이시죠? 저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건 바다를 이해하고 간조, 물때 이걸 다 확인하시고 바다를 가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모르는 바다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종 마리나에 와 있거든요. 이 마리나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정이 여기서 출발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타고 사고 지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구조 활동을 하는데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연안 구조정이 저희 보트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해경분들이 출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오더라도 여기서 지금 수심층이 얕으면 계속 경고등이 뜨니까 이동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네요. 얹힙니다. 네네네네. 가서 접근을 못합니다. 야, 쉽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20분 정도의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 왜 이해가 되는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정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여초나 암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자가 있는 그곳까지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분의 소요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 수영 아니면 그만한 장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안전한 바다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배에 이렇게 늘 지금 계신 거예요? 저희 항상 24시간 대기. 아, 24시간 배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인천 무의도 환하계 해수장과 영흥 갯벌은 조수간만의 차가 높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어른 거리보다 빠르게 들어오며 10분에 약 30cm 올라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고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구면조끼를 착용하시고 해루도 앱 설치 및 2명 이상 활동해 주시면 좋겠고 간조 30분 전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부안해양경찰서에서 지금 시연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하섬이 보이는 방향으로 지금 앞에 이 바위산이 보이잖아요. 이게 물이 높을 때는 다 잠겨있는 상태이고 물이 빠지면 저렇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365일 통제로 지정이 됐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물이 먼저 들어오는 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조 시간 꼭 맞춰서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안에는 365일 통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계장님 만나뵙고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멀리 보이시는 게 하섬이고요. 그 앞에 있는 바위가 진여입니다. 진여인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이 들어오는 걸 인지를 못하셔서 내가 다 해루질이 끝났네 하고 일어섰을 때는 주변이 다 물로 변해 있어요. 급하게 나오시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드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격포항에서 출항해서 출동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면 오거든요. 최대한 오래 버텨주시는 게 살아남는 지름길입니다. 진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일자로 연안안전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로 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출입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이고요.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만에 하나라도 주변에 계시다가 물이 들어와서 내가 위험하면 위에 올라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버티시는 게 저희한테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 헤로드라는 앱이 있어요. 헤로드 앱으로 SOS를 누르시면 저희 상황실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신고하셔도 되고요. 119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부안, 아름다운 부안 하섬에 방문하셔서 좋은 기억 많이 쌓으시고요. 하섬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오셔서 꼭 안전수칙 준수하시고 핸드폰, 헤로드 어플, 그 다음에 바다타임, 물대 어플 꼭 확인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안해양경찰서 안전관리기장 경위 박효진이었습니다.